지금 잘 들리시나요? 저는 안수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97년 11월 한겨레 신문사 입사했고 지금 딱 17년 되었습니다. 사회부, 스포츠부, 문화부, 정치부, 여론 매체부, 주간지 뭐 등등등 겪을 만큼은 겪었습니다. 근데 17년이라는 시간이 기자나 언론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애매한 일이랍니다. 공부를 약간 했는데 학부 때 사회학을 전공했고요. 기자 생활을 하다가 사회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잠시 휴직을 하고 연수휴직 제대로 활용해서 언론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3학기째입니다. 이것도 뭘 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학력이겠죠. 그 다음에 저한테 지금 오늘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인데 제가 주로 전공이 탐사보도, 심층보도, 내려치부 전환을 지금 이런 따위인데 기자들 상대로 강의하면 한 3시간씩, 4시간씩 합니다. 그 40분이라는 시간은 뭔가를 말하기도 애매하고 말 안 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이 저 이성규 대학장님이 개인적으로 신분이 있어서 뭐 무슨 행사인지 모르고 덜컥 수락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어마무시한 자리군요. 제가 와서는 안 될 자리고 제가 지금 첫 시간 뒤에 앉아 들었습니다만 제가 하루 종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야 되는 시기인데 장소인 것 같은데 게다가 사라져가고 있는 신문기자로서 근데 하여튼 제가 여기 왔어요. 감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비할 시간이 없을 테니까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저널리즘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일을 하시건 어떤 눈높이와 기대를 갖고 여기 오셨건 간에 상관없이 저하고 눈높이를 좀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눈높이는 세계적으로 언론이 위기, 저널리즘 위기입니다. 그 다음 한국 언론은 당연히 위기이고 한계를 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관심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don't care about it. 저는 오직 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제가 갖고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계를 발견했고 한국 언론계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일단 출발은 저는 시장이나 구조나 정치 환경이 아니라 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각자 이 자리에 왜 오셨는지 뭘 하고 싶으신 건지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즐겨 쓰는 용어로는 스토리텔링보다는 내러티브인데 이야기라고 쉽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저는 방송을 잘 못 봐서 미생 드라마 못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생 스토리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하죠? 인터스텔라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아이맥스에서 보고 싶은데 하여튼 저는 이제 전체가 좀 문화 지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 이슈인 정유인의 건 어떨까요? 저것은 이야기입니까? 기사입니까? 자, 혹시 저게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뉴스나 언론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 스토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사람들은 뭘 보고 싶어 할까요? 무엇을 돈을 주고 사서 보고 싶어 할까요?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다른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게 저한테 고민이냐 하면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뉴스를 생산해서 팔아야 되고 그 수익으로 좋은 기자들이 생겨나야 좋은 기자들이 더 생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최근 3개월 내에 등장한 가장 최고의 핫 이슈이자 가장 이야기적인 요소를 많이 갖춘 정윤의 사건 보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미를 별로 못 느끼고 미생을 보거나 인터스텔라를 볼 만큼의 어떤 그 화폐나 가치를 지불할 능력, 의사가 없다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기자로 살까요? 전체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저는 문학의 스토리, 영화의 스토리 등등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오직 뉴스 내지 저널리즘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널리즘에 있어서도 스토리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특히 이야기라고 할 때는 보통 제가 보기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그것이 삶에 대한 것일 것, 그리고 그것이 인간 혹은 사람에 대한 것일 것, 두 가지 포인트가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때 삶이라 함은 삶은 정치, 경제, 구조적인 것들입니다만 여기서 보통 이야기를 형성하는 삶은 그 포인트가 개인에 맞춰져 있는 경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개인에게 투영되는 혹은 개인을 통해 발현된 어떤 구조 같은 겁니다. 문학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되시겠죠? People,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사람을 다룹니다. 심지어는 가장 딱딱해 보이는 신문의 3회짜리 단신 기사에도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텍스트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 사람이라 함은 유명한 사람, 명망가, 권력자, 권위자 이런 사람이라기보다 우리와 같은 혹은 우리보다 더 의미 없는 가난하고 소외받거나 혹은 잘 등장하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문명 이래로 인류가 다뤄온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으로부터, 바이블로부터, 민담, 신화, 전설,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도 이야기의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야, 가나다는 말이 이렇게 조합하는 거고 기억은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야 라고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우리 애기 일어났어? 라고 말을 걸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죠? 이야기가 아닌 방식으로 언어를 전달하고 교감을 도모하는 아주 예외적인 장르가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판결문입니다. 법정에 서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서 있으면 판사가 나의 생명 좌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뭘 읽는데 다 듣고 나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보고 집에 가라는 거요? 아니 감옥에 다시 들어가라는 거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들이 쓰는 논문은 어떨까요? 논문의 독자가 저는 한 3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읽을 테고 심포지엄 있으면 지정 토론자 읽을 테고 혹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으면 읽어볼 겁니다. 기사는 어떨까요? 특히 한국에서의 기사는 보통 역 피라미드 스트레이트형이라는 기사로 쓰여지는데 그 기사의 독자는 이렇습니다. 첫째, 제 담당 팀장 데스크를 읽어봅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데스크를 안 읽어봅니다. 제가 출입처에 있으면 그 출입처의 경쟁지 기자를 읽어봅니다. 다른 매체에 있는 다른 기자는 안 읽어봅니다. 제 출입처의 담당 공보실 공무원을 읽어봅니다. 그게 일이니까 그러나 그 출입처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 안 읽어봅니다. 오직 끊임없는 독자가 있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십니다. 아, 수찬아 요즘 뭘 먹었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닌 방식으로 전개되는 언어 구조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은 잘 안 읽어본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미래나 현재 최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과거로 많이 돌아갈 생각입니다. 긴 이야기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저는 언론에 관한 미국 사대주의자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좋아하지 않지만 언론에 관련한 모든 것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에 관련해서만요. 19세기 중반 후반에 세계 최초로 매스미디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전 시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문학과 언론이 공존하였습니다. 19세기 사실주의 문학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표하는 작가가 두 명이 있는데 영국의 찰스 디킨스랑 미국의 마크 트웨인입니다. 두 사람 다 기자였습니다. 디킨스는 의회 담당, 마크 트웨인은 견습 기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소설을 많이 썼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보통 동화 작가쯤으로 이해하지만 그들이 쓴 소설은 당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소설을 썼을까요? 기자인데 그들이 활약했던 시기의 신문은 정파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빽빽하게 정치적 의견만을 담고 있는 이 정파지는 주로 유력자, 귀족이나 상원의원 등등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 보스인 상원의원 내지 정치인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신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신문 혹은 언론이라는 것은 소수 엘리트만 독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830-40년대에 걸쳐서 페니페이퍼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게 1페니만 주면 사서 볼 수 있는 신문이라는 뜻입니다. 기자들이 미국에 있는 기자들이 세계 최초로 결심했습니다. 일종의 운동과 사조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 정치인으로 돈 받지 않고 우리끼리 만들겠다. 근데 어떻게 돈을 벌지? 사람들 팔아서 사람들이 뭘 돈도 어떻게 사서 보지? 싸게 1페니만 100원만 내면 벌 수 있게 이게 발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시 이 페니페이퍼를 만든 기자들은 1819세기 중반에 이태리, 스페인 등등 비영어권 국가에서 문득듯이 몰려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주목하였습니다. 그는 영어하기 힘들었고 세상에 관심이 많았고 이들에게 정보를 알려야 미국이란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아까 그 정파지와는 달리 그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도 읽어야 된다. 여성들을 위한 것도 만들고 아예 글자를 모르는 경우에도 괜찮아. 만화로, 일러스트레이션만으로 신문을 만들겠어. 이런 방식으로 대중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통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언론에서 없는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중과 함께 호흡을 하고 보다 많은 대중을 장악해야 그것이 진정한 언론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저널리즘이라는 것을 진화시켜 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야기라는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건데 그 시대에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뉴욕 월드라는 신문과 뉴욕 타임즈라는 신문의 경쟁 구조인데 최초의 그 페니페이퍼를 주도했던 것은 혹은 대표하는 것은 퓰리처 이름 들어보셨겠지만 조셉 퓰리처 헝가리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스스로도 이민 2세였고요. 이 사람이 뉴욕 월드를 만들면서 페니페이퍼 시대를 주도하는데 이 뉴욕 월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토리텔링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신문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야기 중심이고 노동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고요. 우리가 그 옐로우 페이퍼라고 이야기하는 뭐 선정보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페이니 페이퍼가 아니라 실제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실험들을 도모합니다. 최초로 천연색 칼라를 입힌 신문을 찍어내고 그 다음에 환향을 줄입니다. 출퇴근하기 읽기 쉽도록. 우리는 200년 뒤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만화를 등장시키고 사진도 쓰고 스포츠 기사도 쓰고 사건 기사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셨느냐 하면 대중들이 더 많이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맞춰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주로 다루었던 이슈의 토픽은 일상이었습니다. 로컬 신문이다 라는 특징이라기보다 어느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일상 속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고 뉴욕 월드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 이렇게 새로운 게 있어 이렇게 이상한 것도 있네 의 방식으로 기사를 접근했습니다. 파티션십에서 정파성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선언하긴 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유사일의 언론은 정파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필리처가 만든 신문은 약간 민주당 성향이었습니다. 당시 전성기였던 19세기 후반에 60만 부까지 팔았습니다. 정확한 뉴욕 인구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9세기 중후반이면 뉴욕에 한 200만에 300만 명 인구가 삽니다. 엄청난 부수를 자랑했던 거죠. 이 뉴욕월드의 시기에 소수지에 불과했던 뉴욕타임즈가 그 뉴욕월드 전성기 시기에 아돌프 옥스라는 사람에 인수됩니다. 이 사람은 독일 출신 유대인입니다. 두 사람 다 원래 기자로 시작해서 조그만 신문사를 경영하다가 이제 큰 신문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두 매체를 이루는데 뉴욕타임즈의 특징은 처음에는 정보, 인포메이션, 나중에는 과학 그게 언론을 추구합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처음부터 파이낸셜 뉴스만 제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타임즈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산가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바이블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니까 큰 돈이 정확하고 사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였겠죠. 그리고 아까 봤던 게 리더빌리티를 추구했다면 뉴욕월드 여기서는 신뢰성, 리스펙트빌리티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질서, 정보, 공화당 편향이 당연히 있었고요. 뉴욕월드가 나중에 프리처 사망 이후에 하락하던 시기에 그 틈새를 치고 뉴욕타임즈가 올라가는데 최초에는 그 뉴욕월드가 60만 부이던 시절에 뉴욕타임즈는 9천 부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20년대 되면 30만 부로 올라가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이야기를 왜 드리고 있느냐 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뉴욕타임즈 후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뉴욕월드의 후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있다면 뉴욕타임즈로부터 배우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계속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미국의 신문에 표준을 등록한 과정에 대해서 마이클 셔슨이라는 어느 미국의 언론학자가 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뉴욕월드는 대중들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도록 돕는 미학적 경험을 충족시켜주고 이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속한 나라 마을 그리고 계급과 그들을 연결시켜주었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미학적으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높게 평가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뉴욕타임즈는 말이야 편견 없는 순수한 사실과 정보의 제공을 추구했지만 그걸 좋아했던 것은 자산가들이지 그리고 그게 붓을 늘리게 된 이유는 부자들이 좋아하는 신문이라는 점에서 가난한 대중들이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갖고 그냥 들고 다녔을 뿐이야 읽진 않았어. 가독성이 떨어졌거든. 그래서 월드와 타임을 읽는 것은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수치심을 갖고 있느냐 관련된 것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뉴욕타임즈의 정보 저널리즘이 뉴욕 월드의 이야기 저널리즘보다 더 정확한 것도 아니었고 다만 추상의 과정과 감정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차이였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감정입니다. 감정의 가치를 이해해야 스토리텔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지금까지도 지배 언론이 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데 그게 1920, 30년대에 월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은 사실 옥스라는 사람보다 퓰리처랑 리프만 두 사람을 기억하고 따라가 보면 미국의 언론사가 대충 정리가 됩니다. 월터 리프만은 하버드에 졸업한 수재였는데 주로 뉴욕타임즈의 칼럼을 쓰면서 실제 존경받는 언론인으로도 활약했습니다. 여론, 또 퍼블릭 오피니언 이런 책도 쓰고 그랬죠. 여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타고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뉴스는 주관적이어서는 안 돼. 인간적이어서는 안 되고 정확해야지. 정확한 정보를 추구하는 것은 과학자, 사회과학자들이니까
그 실증주의에 해당되는 사회과학의 방법론과 철학을 가지고 와서 기자들이 기사를 써야 돼. 이 시기에 객관주의 언론을 정립시켜버립니다. 이날 이후로, 이 시기 이후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 언론의 주류는 이야기를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은 진행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1950년대 이후에 미 국무부가 한국의 주요 데스크들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연수를 시켜주는데 그때 당시에 다 배워온 게 여기까지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기관 분화가 잘 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다면 한국은 기관 분화가 덜 되어서 미국의 189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아메바? 마이미자 정도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구멍이 똑같습니다. 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도 객관주의 저널리즘까지입니다. 월터 리프만이 이야기했던. 그래서 한국의 저널리즘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스토리텔링이건 이야기건 이런 것들을 천시여겼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인가 하는 그 어느 신문의 운영자, 그러니까 사장이었던 네빌 스톤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학자로서 정통성이 있다라기보다 당시 페니 페이퍼 대중을 상장해 놓고 저널리즘을 추구했던 기자들의 마인드가 뭔지를 대표한다는 맥락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신문은 뭐 하는 거야? 언론은 뭐 하는 거지? 알리고 해석하고 즐겁게 해주는 거야.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페니 페이퍼 시대에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언론이 통합해서 추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널리즘과 언론 관련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면 다시 이 복합적인 기능을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타임즈 후회가 아니라 프리처 후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폼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월터 리프만 내지는 뉴욕타임즈 시기 이후에 신문은 이제 인폼의 기능만 따로 떼내서 분리 독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떤 매체가 되었습니다. 원래 페인이 페이퍼 담당했던 즐겁게 한다. 사람들이 자기 일상과 삶의 의미를 찾고 미학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인투 엔터테인에 관련된 기능은 미국 시장 중심으로 보면 방송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언론은 저널리즘은 방송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신문에만 있었고 주간지에 일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큰 진영 안에서 세계를, 일상을,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이제 규정을 갖고 진행되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진행된 1950-70년대 이르기까지 스토리텔링, 이야기라는 컨텐츠를 저널리즘과 접목시킨 하나의 매체가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 매체는 한 개라기보다 미디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매거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에서 매거진은 잡지라고 번역되는데 이것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잡스럽다는 거잖아요. 잡지는 잘 보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원어인 매거진은 제가 알기로는 아랍어에서 비롯됐는데 그게 저장소, 저장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차곡차곡.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시면 알지만 탄창 매거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뜻, 여러 콘텐츠를 잘 가지고 있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매거진을 한국에서는 잡지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그 페니 페이퍼 시절 이후로 맥이 끊길 뻔했던 그 스토리텔링에 기초한 저널리즘을 매거진에 끌고 나가는데 그게 대표하는 게 뉴요커, 그래서 에스콰이어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뉴요커를 뭐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매거진, 이 뉴요커의 대표적인 장르가 뭐냐면 삭제 르포르타주입니다. 한국에는 없는 전통입니다.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예컨대 헤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을 취재를 프랜서 기자로 가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 시민협회와 계약을 맺고 스페인 내전 취재를 하러 가서 기사를 써서 뉴욕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르포니까.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설도 쓰죠. 누구를 위하여 조언을 올리는가. 이런 르포들을 계속 씻습니다. 그 다음 르포는 기사이죠. 말고 문학도 썼습니다. 픽션. 근데 대부분이 그 사실주의 문학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비평, 각종 일상 레전 뭐 포함해서 그 다음에 만화. 그래서 이 뉴요커가 문학 저널리즘이라고 불리는 곳의 진앙지가 됩니다. 이 문학 저널리즘이란 기사는 말이야 권력을 고발하고 사실성을 추구하고 과학을 추구하는 걸로 완성되어지지 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이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이 대중의 눈높이와 대중의 언어로 재미나게 그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 이게 문학 저널리즘입니다. 그걸 뉴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걸 대표하는 사람이 존 스타인백, 헤밍웨이, 카프탈렛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존 스타인백은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소설가입니다. 근데 동시에 기자였습니다. 원래 기자였습니다. 기자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기사 이상하게 쓴다고. 소설처럼 쓴다고. 쫓겨나서 프리랜서로 지내면서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에 이주 농민들을 취재해서 르포로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을 써서 문학상을 받은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 헤밍웨이도 캔사스 시티 스타에서 기자로 생활하면서 기사 쓰고 루포 쓰고 소설 썼던 사람입니다. 카퍼치는 소설가인데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1963년인가 6년인가에 In Cold Blood, 냉혈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세계 최초의 논픽션 소설이라고 보통 평가되어집니다. 사실만으로 가득 찬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연재를 하거나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문학 소설하는 사람들은 논픽션 소설의 효시다라고 평가하고 기자들은 문학 저널리즘의 효시다라고 자기들 마음에 맞게 땡겨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레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력도 독특합니다. 이 내러티브 저널리즘의 스토리텔링 저널리즘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탈레시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한국에는 많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탈레시는 원래 뉴욕타임즈 기자였습니다. 게다가 정치부 기자입니다. 기사 쓰다가 또 쫓겨납니다. 기사 이상하게 쓴다고 과하게 안 맞고 객관적이지 않은 기사 쓴다고 쫓겨나서 어디로 쫓겨났느냐 하면 오비추어리 부흥 기사 부흥부로 쫓겨나서 그 중에서도 유명인사 부흥 기사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 부흥 기사 쓴 데로 쫓겨난 다음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쓴 기사 따로 모아갖고 뉴욕에 연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랴 뉴 문학 저널리즘이라는 것을 창시한 창시자 중으로 평가받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걸 통해서 이미 이해하고 계셨겠지만 미국의 주류 언론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변방으로 비주류로 밀어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뉴욕타임즈 등등 이른바 객관주의와 사실상 정확성을 추구하는 언론은 그 한 60년대 이후 3, 40년 동안 어떻게 지나해왔을까요? 역시 긴 이야기지만 짧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기사를 길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실은 복잡하거든요. 중증적이잖아요. 논문이 길잖아요. 할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고 기자들이 아시겠지만 쓰다 보면 복합적인 걸 두루두루 다 포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사 길이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용어인데 롱폼 저널리즘이 현대 80년대 이후에 미국 주류 언론의 기본적인 정형으로 자리잡습니다. 죄송스럽게도 한국에는 역시 롱폼 저널리즘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기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짧은 기사 중심으로 쓰여져 왔습니다. 방송은 경우에는 1분 20초 이내에, 신문의 경우에는 5, 6매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게 길어지기 시작한 게 최근 5, 6년 사이 일입니다. 그나마 전체 컨텐츠 중에 긴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바너스트라는 언론학자가 1895년 이후 100년 동안 세계 미국 신문의 기사 길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제 토픽 상관없이 100년 동안 두 배 늘어났다. 이건 이제 단신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통계상에 약간 뭐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특히 뉴욕타임즈, 이 미국의 주류 언론을 대표하는 뉴욕타임즈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도 다른 신문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더 길다. 길게 길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욕타임즈 기사 볼 때 제일 곤란하게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야, 이렇게 긴 기사를 누가 읽어? 인터넷이건 모바일이건 신문이건 간에. 그래서 이 객관주의 언론으로 대표되어지는 주류 언론이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변방으로 밀려나 있던 이야기라는 것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그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원래는 문학 저널리즘 혹은 뉴 저널리즘이라 불렸다는 장르를 객관주의 저널리즘 혹은 롱폼 저널리즘을 끌어당기면서 이름을 새로 붙입니다. 네이티브 저널리즘이라고. 그 진앙지는 하버드대학이고 하버드대학 니만재단이라는 곳인데 2001년부터 매년 내러티브 저널리즘 컨퍼런스라는 걸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기자와 교수와 학자들이 모여서 야 내러티브가 왜 중요하지? 뭐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는 거지? 내러티브는 정확성, 사실성을 해치는 건 아닌가? 어떻게 하면 그걸 취재하고 기사를 쓸 수 있니? 등등을 회의를 하고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이유인지 아마 돈이 끊겨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주체지를 미국 포인터 연구소로 옮겼습니다. 포인터 연구소는 미국의 저널리즘 연구 기관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하여튼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버드 대학 내지는 이 포인터 연구소 등등이 내러티브 저널리즘을 열기 시작한 그 시기에 내건 키치가 언론의 미래, 저널리즘의 미래는 내러티브에 있다였습니다. 그들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롱폼, 정확성, 사실성으로만 무장해서는 더 이상 디지털 모바일 시대의 대중과 독자의 호감을 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스토리텔링으로부터 뭔가 미래를 발견하려고 했던 거죠. 다만 이때 이들이 강조했던 것은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확해야 돼. 사실성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롱저널리즘의 특징, 그 다음에 내러티브 저널리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길고 텍스트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야기 구조를 띄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심층 보도, 내지 심층 탐사 취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널리즘의 본류와 주류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필요했던 일이 뭐였냐면 언론의 기본과 변함없는 가치와
상품성은 신층 탐사 취재를 통해서만 보증 가능한데 이 신층 탐사 취재라는 우리의 메인 DC를 사람들이 안 사 먹으니 이거를 내러티브 저널리즘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포장하여 팔아보자. 이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저널리즘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자체에 관심이 있다면 스토리텔링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돈을 벌 수 있는 아마도 영역과 장르와 상품은 따로 있을 것인데 예컨대 미생 같은 만화,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혹은 뭐 그런 것 드라마 등등등 언론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과 관련해서 스토리텔링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스토리텔링이 잘 팔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읽어보면 가치가 있는 뉴스의 코어를 형성할 때만 이 스토리텔링의 상품성이 그나마 높아지거나 의미가 있어질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미국의 주류 언론 내지는 미국의 스토리텔링 언론의 역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한 대안과 정답을 찾아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들도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들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혹은 내러티브 저널리즘이 위상, 비중이 얼마나 정도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퓰리처상을 예로 들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퓰리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펜이 페이퍼를 창시한 것 말고 두 가지를 더 있는데 하나가 저널리즘 스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쿨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로스쿨, 메디컬 스쿨과 함께 J스쿨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기자 하려면 말이야 학부의 교양교육 다 공부 열심히 잘해서 소수만 들어와서 제대로 공부해야 돼. 그래야 기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한국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퓨처 상을 만든 겁니다. 이 상을 만든 이유는 일종의 스탠다드 내지는 깃발 역할을 합니다. 야 세상의 기자들아 미국 기자들아 이들의 기자가 된 이상 좋은 기사 써야 되지 않겠어? 좋은 기사는 이런 거야. 상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분야와 비언론 분야가 있는데 언론 분야 14개 비언론 분야 7개입니다. 언론 참고로 이에 버금갈 만한 한국의 기자상이 한국 기자협회가 준 한국 기자상이라고 있는데 최근에는 두 개가 덧붙였습니다. 경제보도, 국제보도. 근데 원래는 전통적으로 취재보도 부문, 기획보도 부문만 있었습니다. 14개, 2개. 인간, 아메바. 제가 비행기 추락사고를 예를 들어서 각각의 부문상이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우선 제일 최고의 상은 퍼블릭 서비스입니다. 공익, 공공상.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기사를 쓴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치면 속보상을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브레이킹 뉴스 리포트는 가장 먼저 속보를 띄운 기자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급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확하고 사실을 사실성을 갖추어서 보도한 그런 기사 내지는 기자에게 상을 줍니다. 예컨대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물론 당시 CNN 등등은 속보를 계속 보내긴 했지만 현장에 본사가 있었던 뉴욕타임즈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9.11 첫 일보를 사건 발생 7시간인가 9시간 뒤에 올렸습니다. 빌딩 무너졌다고. 한두 줄로. 왜? 근데 아까 중 말씀 이들은 사실성과 정확성이 생명이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 일의 정체가 뭐야를 확인할 때까지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기사가 이 브레이킹 뉴스 리포터상을 받습니다. 퓨처 라이팅은 뭐냐면 추락했는데 그 과정에 승객과 승무원과 파일럿은 어떤 방식으로 사고 대처해서 어떻게 했을까? 비하인드 뉴스, 팔로우업 뉴스, 애프터 뉴스 등등의 방식으로 퓨처를 정의합니다. 주는데 그런 기사에 상을 줄 때 라이팅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다 리포트, 피처 리포트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왜 라이팅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그렇게 쓴 팔로우업 뉴스 내지는 심층 뉴스 가운데 특히 텍스트의 완성도가 높은 것에 상을 줍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미국의 기자들은 니들이 쓴 기사가 사실을 담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독자와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관계성을 잘 갖춰내지 않으면 즉 미학적인 방식으로 잘 갖춰내지 않으면 좋은 기사가 아니야 라고 퓨처 상을 통해서 계속 선도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자할 때 문장력을 물론 보긴 하지만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야 기자가 무슨 글을 잘 써야 돼? 가서 물어보면 돼. 뭘? 정유라가 누구 만났는지 누구랑 무슨 얘기했는지 물어보면 기사는 내가 만들어줄 거야 데스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는 탐사 보도인데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한국엔 탐사 보도로 번역되지만 사실은 수사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탐사라고 하면 화성 탐사, 달 탐사 이런 뜻이잖아요. 뭔가 모험. 인베스티게이티브는 수사하다는 건데 검찰 수사 발표 믿지 않고 심지어는 청와대 믿지 않고 의혹이 가면 내가 직접 수사한다는 의미의 수사 보도의 방식입니다. 여튼 역시 긴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이 추락 과정에서 왜 추락했는지를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게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 없는 장르가 하나 더 있는데 익스플로레이터리 리포트 해설 보도는 추락사건 1년 내지 2년이 지나면 반드시 미 한국 안전국에서 보고서를 냅니다. 그죠? 사고 원인 보고서.
한국어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둘 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복잡하니까. 근데 어느 미국의 기자들 중에 그거를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잘 풀고 해석해서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친근하게 잘 풀어내면 그걸 해설보도상을 줍니다. 제가 봤던 해설보도본 수상자 가운데에는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펀드 매니저의 몇몇을 중심으로 주인공 삼아서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잘 풀어서 금융위기를 설명한 기사가 이 상을 받았더군요. 내셔널 리포트는 국내 보도라기보다 주로 연방정부를 고발하는 보도 많이 받고요. 로컬 리포트는 지역 언론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지역 정부나 지역 권력을 고발하는 기사에게 상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리포트는 국제보도고요. 커멘터리는 칼럼, 크리티시즘은 주로 문화부 기자들, 리뷰 기사들, 에디토리얼은 사설, 카투닝은 만평, 포토그래피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비언론 분야 7개 중에 제너럴 논픽션이 첫 번째로 꼽힙니다. 논픽션. 이건 주로 프리랜서들, 꼭 뭐 기자가 아니어도 괜찮아, 소설가 혹은 뭐 르포 작가, 누구든 좋아. 이들이 어딘가에서 가서 무엇을 보고 듣고 겪은 다음에 그 사실들을 담아서 책으로 쓰면 내가 그 책 상을 줄게. 그 다음 바이오그라피는 무슨 이수진 장군 전기집에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를 쭉 일대기를 쭉 취재해서 책을 쓰면 바이오그라피 히스토리도 뭐 고대사 이런 게 아니라 현대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팔로우해 책을 쓰면 상을 줍니다. 나머지 픽션, 드라마, 포에트리, 뮤직은 그냥 말 그대로 그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네 가지, 세 가지 위에 있는 장르도 범언론 분야, 저널리즘 분야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야, 네가 쓰고 싶은 게 있어, 취재하고 싶은 게 있니? 네 국장이 막아 데스크가 못 쓰게 해? 삽혔어. 아직 뭐 그게 중요하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독자와 대중이거든. 가서 네가 프리랜서건 뭐건 해서 취재해서 글을 써서 책을 내면 내가 상을 줄게. 퓰처상이거든 이게. 한국의 취재보도상은 특정상입니다. 기획보도상은 연재하는 기사의 상을 줍니다. 흥미로운 거, 필처상 어디에도 특정상은 없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포인트, 내러티브상도 없네요. 수상작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읽어보실 수 있는데 90년대 이후의 수상작 가운데 브레이킹뉴스 리포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뭐 크리티신 정도를 제외한 기사의 거의 90% 이상이 내러티브 저널리즘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신문 기준으로 뭐 저는 신문 기자이니까 신문 기준 이른바 텍스트를 생산하는 기사 기준으로 약 20% 정도가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랑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중요 기사들은 대부분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텍스트를 생산한 지가 10년, 20년 정도 왔다는 거죠. 이들이 이 내러티브 저널리즘에서 미래를 발굴하고 개척하기 시작한 시기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90년대 후반부터 이걸 이제 디지털을 접목시키기 시작한 게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스노우폴 등등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주요 텍스트를 내용을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즈의 스노우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뉴욕타임즈보다 더 잘 만들었다는 가디언의 파이어스톰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실은 이 두 가지가 등장하기 전에 제가 모든 그 인터랙티브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사를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라는 곳에서 지방신문입니다. 1997년도에 블랙호크다운이라는 걸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관심 있으시면 이 텍스트를 먼저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노우폴과 파이어스톰의 원적격입니다. 놀랍습니다. 대단한 편집이 놀랍다는 게 아니라 21편에 걸쳐서 그 말리에서 맞나요? 말리 하여튼 아프리카에서 미 해병대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해서 펜타곤 그 텍스트가 21편에 걸쳐서 장기 연재를 하고 말 그대로 심층 탐사 취재를 한 거죠. 그 다음 중간중간에 펜타곤의 영상 클립과 음성 파일들을 계속 삽입을 시킵니다. 스노우폴은 이 텍스트의 나열 구조를 중간중간에 영상 클립을 바꾼 겁니다. 클릭하지 않고 떠서 볼 수 있게. 파이어스톰은 이것을 클릭하다가 스크롤하다가 내려가다가 페이지 넘기게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줄을 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로직은 편집의 기술은 약간 달라졌지만 1997년도에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최고의 무기인 심층 탐사 보도를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내놓았던 것이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디지털 스토리텔링, 특히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로 주목하게 되는 게 다른데? 우리랑 웹 디자인이 다르네? 중요하죠. 그 다음 인포그래픽이 직관적이고 인터페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오디오 당연히 눈에 번쩍번쩍 띕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보이면 아직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노우폴, 파이어스톰, 그다음에 아까 봤던 그 블랙호크다운 공통점은 대단히 긴 기사입니다. 이들이 이걸 도입한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걸 바쳐 심층 탐사 취재한 길고 긴 기사를
어떻게 이 시기에 말초적이고 흥미를 쫓는 대중들이 읽어봐줄까를 위해서 잠깐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발가벗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니들이 원하는 걸 다 줄게. 영상이 필요하니? 인포그래픽이 필요해? 음성이 필요해? 다 줄게. 애니메이션까지 다 도와줄게. 대신 제발 나 이 소중한 기사를 읽어줘. 이 간절함이 담겨있는 걸 저는 읽힙니다. 다만 이 방금 소개드렸던 이런 기사들은 일종의 포뮬러1에 출전시키는 경주용 레이스카와 같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생산하기에 너무 많은 투자가 들어가죠. 대신 이들이 쇼워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노하우를 우리는 모든 기사마다, 그리고 이런 철학을 모든 기사마다 적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대표 상품 역할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기본은 자기들의 탐사 신청 취재를 더 많은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요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건너뛰었습니다만 제가 처음 내러티브 저널리즘이라는 걸 만난 게 2007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문외한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입사한 지 10년 만에 내러티브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당시에 이 단어를 알고 있는 기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 당시에 저 말고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뭐 이러면 될 수도 있어요. 저보다 선배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일종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각 분야가 뭐 미국을 포함해서 이른바 선진 문물을 대단히 많이 수용해왔지만 저널리즘 분야는 선진 문물을 포함해서 외국 문물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유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뭐 생략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혁신이 시작된 건 아주 최근의 일이고 경각심을 가진 것도 어찌됐든 그걸 접한 이후로 저는 뭐 신문 기자이니까 텍스트 중심의 스토리텔링 기사들을 써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직접 썼거나 혹은 제가 팀장 내지는 데스크를 맡아서 썼던 일종의 스토리텔링 기사의 어떤 제목과 그 기사가 받은 상입니다. 노동호텔 장애인 핀지의 보고서 탈북자 아메리칸 드림 무죄의 재구성 영구 빈곤 보고서 가난한 민주주의 한국의 무슬림 조선적 대이주 돌아오지 않는 강 4대강 사망자 제목만 보시면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텍스트를 제가 중불났다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제 팀 후배 기자들이랑 같이 쓴 거고 뭐 그렇습니다. 상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원시적이고 초보적이긴 하지만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기사를 써온 지가 벌써 한 5, 6년이 됐네요. 한두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방식으로 추구하니까 저널리즘 분야, 특히 정통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일정한 성취를 이루고 평가받게 되더군요. 그러니까 기자 개인으로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저널리즘을 장착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혹은 독자들이 이 스토리텔링 방식의 텍스트의 매력을 느끼고 생산자인 기자들은 나도 저렇게 한번 써볼 수 없을까라는 호기심을 많이 갖게 되고 독자들도 이런 텍스트들 읽어보면 적극적으로 소개하진 않지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준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이에 관련해서 회의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문제, 이것이 언론사의 문제 해결해 주지는 않더군요. 이런 기사상을 받고 좋은 기사로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제 월급이 올라가지도 않고 한겨레 신문사가 특별히 시장에서 주요 매체로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저널리즘 분야에서 언론사와 뉴스룸의 미래인가 관련해서 저널리즘 정통의 맥락과 주류적인 근본적인 맥락에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라면 저널리즘을 추구한다면 이거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은 이거 엄청 자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원이 없는 경우에 조직적인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무한한 개인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따라서 그 조직이 이 가치를 시장적인 상품적인 가치도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자원을 투입해 줄 것인가의 문제하고 그런 일이 없더라도 내 스스로의 열정과 헌신과 어떤 가치와 명분을 위해서 이걸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헐어서 토해내고 쏟아부을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분 각자의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만 이렇게 기사 쓰지 않으면 기자 생활을 할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미국의 지금 제가 한 150, 60년에 걸친 역사를 막 한 호흡에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미국에서 어찌됐건 친구들이 이제 앞 시간에 나왔던 기업 시장적인 주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여드린 걸 포함해서 스토리텔링 컨텐츠들이 어찌됐건 먹히고 팔린다. 여전히 한계점들이 있지만 저는 그게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규모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지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국은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페니페이퍼 시기로 대표되어지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뉴스들과 이야기들은 전부 이야기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어 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다시 말해 스토리텔링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 다음 그 시기가 약간 과학성의 시기에 의해서 흔들리긴 했지만 매거진의 전통도 있고요. 한국에는 이 매거진의 전통이 없습니다. 페니페이퍼의 전통 대신에 한국에는 뭐가 있냐면 정파지의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언론, 대부분의 언론은 정치적 격변기에 태동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만든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정치적 격변기에 태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한겨레도 정치적 격변기를 대표하고 오마이뉴스도 정치적 격변을 어떤 대표합니다. 정치적 국면을 타고 태어난 신문들만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전부 다 객관주의 저널리즘을 주관도 이야기를 하지만 일정한, 아니 상당히 심각한 정파성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파성이 있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우리한테는 대중을 겨냥한 페니페이퍼의 역사가 있지 않고 오직 정치 언론의 역사만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문학과 르포르 따주 현장을 달려가는 역사가 있지 않고 잡지 역사만 있습니다. 그 다음 뉴 저널리즘과 내러티브 저널리즘 등등으로 대표되어지는 기자들이 가장 많은 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자가 소설가보다 영화감독보다 또 어떤 작가보다 누구보다 가장 많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자들이 단 한 번도 문학이라는 요소와 대중과 이야기라는 요소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저널리즘의 표준과 기준을 작동하는 퓰리처상 등등의 제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새 세대에게 이런 방향으로 기사를 쓰라고 이끌어나가는 선도자적인 집단 내지 리더도 없습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무기를 들고 스토리텔링의 연장에서 뭔가 새로운 운명과 비전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비교하자면 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내지는 내러티브 저널리즘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관적입니다. 취향은 학습되는 것입니다. 매운 걸 어릴 적부터 엄마가 찢어주는 김치를 먹어봐야 살아서 매운탕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 먹어본 매운맛은 고통입니다. 한국의 소비자는 대중은 언론의 독자 대중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보아 이야기라는 컨텐츠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다. 학습받아 본 적이 없군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준 모든 음식들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사실주의 문학의 전통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여튼 미미합니다. 르포로 따지 전통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한테는 예를 들면 전설적인 르포 기사가 없습니다. 로버트 카파, 뭐 헤밍웨이 뭐 이런 예를 들면 아만포 다 어떤 기자들이냐면 목숨을 걸고 현장 달려가는 기자들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예를 들면 한겨레 창간 리영희, 송건호 선생, 뭐 또 조선일보 같은 선우희 이런 전설적인 기자들만 알지만 기자들이 알아주는 롤 모델이 있는데 공통점이 다 칼럼니스트들입니다. 그분들 현장과 출연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기들은 객관주의적으로 보도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견, 계몽, 칼럼스를 생각만 합니다. 그 전통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매거진 전통 없습니다. 시사주간이 잠깐 등장했다가 10년 꽃피고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층 보도 전통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인베스트 리포트,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라는 말 자체가 들어온 게 한 10년 안쪽의 일이고 대부분의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기사들은 출입처 발표에 기대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페니페이퍼 전통 대신에 정치 언론 전통만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동안 기사를 50년 이상 생산해 왔는데 우리가 뭘 빌미와 명분 삼아서 이른바 언론의 수용자들에게 자 제가 지금 최신 흐름인 내러티브 저널리즘을 도모해 봤는데 어때요? 맛있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오직 지금까지 저희가 제공해온 역피라미드 스트레이트 단신 표피 기사만 소개해 왔는데 당연히 먹힐 리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고전하고 그런 걸 기사를 쓰는 이런 기자들이 고전하고 그 분야와 부문에 더 많은 혁신을 이뤄낼 만큼 자원을 매체 차원에서 투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에 저널리즘, 짧은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 답을 구하려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확인 논문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봉착하고 있는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한국의 언론 소비자는 약간 확장시켜보면 콘텐츠 소비자라는 거 있다 있을 겁니다. 그 뉴욕타임즈가 추구했던 것처럼 뉴욕월드처럼
가난한 노동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엘리트, 파워 엘리트만 있는 신문이야라고 포지셔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진정한 엘리트 집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권위와 함께 사회 전체를 이끌고 가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엘리트들이 진지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소구력, 그 열망이나 소비 욕망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권위지, 정론지, 정론 매체를 향한 언론 내지는 언론 컨텐츠 기업의 모델은 저는 개인적으로 깊이 회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 팔릴걸? 아마 안 볼걸? 조선일보가 가장 많은 파워 엘리트들이 보는 신문인데 여기서 프리미엄 뉴스 만들어도 안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엘리트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다음 오직 가능한 게 있는데 한국에서 한국에는 소수의 정책 군중들이 분절 파편화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죄송한 이야기는 에르컨대 노사모가 있고 일베가 있고 그다음에 그 뭐 하여튼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등등등 이 정책 군중은 주로 386 세대 플러스 60대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50년대 한국전쟁을 경험한 정치세대와 80년대, 90년대 민주화 경험한 세대로 딱 중심이 되어서 정책 군중들의 주로 현재 언론을 소비하는 주 계층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디지털 스토리텔링 따위 관심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님을 비판하거나 대통령님을 칭송하는 기사를 선택적으로 편파 소비할 뿐입니다. 종편이 지금 계속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듣기 좋은 기사를 토론이든 뭐 이런 방식으로 정치 뉴스를 계속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가 아직까지도 굴러가고 있는 이유, 오마이뉴스나 경향신문 등등이 아직까지도 신문 사서 보는 이유, 정치군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치군중은 자신의 정치적인 상황과 다른 뉴스가 생산되는 즉식을 끊어버립니다. 한겨레 앞에 맨날 데모대가 옵니다. 어떤 기사가 나가면, 저런 기사가 나가면.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겠죠. 대중은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생산하는 바람에 오락과 문화와 유희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상은 굉장히 핍진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길어내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방식의 기사를 접해본 적이 없으므로 그래서 이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은 딱 한 가지인데 파편 분절된 정보만 소비합니다. 한 줄 뉴스, 카드 뉴스 등등이 그런 대중의 욕구에 맞춘 최근 뉴스 생산 방식입니다. 하긴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1년 뒤 잘 살려고 1년 동안 굶을 수는 없잖아요. 당장 오늘 먹어야 내일 있고 미래가 있을 테니까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소수의 정책 군중 중심으로 정치 기사를 생산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다가 좀 단기적으로 더 단기적으로는 파편 정보만 생산하는 그런 기자가 되어서 먼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기자 하기 싫습니다. 전 뭐 그런 거에서 돈 벌어 먹고 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가치 있는 기사와 뉴스를 생산하는 이제 저의 관심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장르만 보면 한국에서는 기자 혹은 언론인 집단이 아니라 드라마, 만화, 영화, 예능 을 만드는 분들이 스토리텔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부터 더 많은 영감을 얻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 자체에 몰입하는 것은 저의 관심사도 아니고 언론인들의 관심사가 되어서도 저는 안 된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하는 멸종하는 신문 기자입니다. 왜냐하면 뉴스라는 게 말이죠. 아까 봤던 인터스텔라나 미생과 다른 독특한 the use of the news, 뉴스의 효용성이 있으려면 이 뉴스가 우리 모두에게 일정한 공공의 이익에 복무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뉴스를 소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공성,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가 뉴스라는 컨텐츠 상품성의 핵심입니다. 그걸 놓아버리고 스토리텔링이라는 장르나 분절 파편화된 정보나 디지털이라는 수단에 목매는 순간 스스로의 상품성을 포기해버리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접합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여전히 관심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의미에서 권위 있는 신문을 만들어서 엘리트들에게 더 많은 신문을 팔겠다라는 상품적 시장적인 판단을 했던 옥스가 아니라 더 많은 대중에게 읽히는 나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필처의 후회입니다. 그 저는 과학이 아니라 이야기에 끌리고 구조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것들을 드러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저널리스트, 저 같은 기자 나부랭이들이 자초한 일이기도 한데 50년, 60년 동안 그동안 끊임없이 싸구려 상품들만 판매해온 덕분에 자승자박이 되어서 당분간 제 아무리 높은 수준 높은 스토리텔링 기사를 내놓는다선 쳐도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분야에 관련된 시장성, 상품성 문제까지 접합시킨 공익성의 저널리즘 상품을 내놓는 성취자는 제 비관적인 방식으로 보면 아마도 당분간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에서 기자들이 명멸하고 어떤 매체들이 명멸하면서 실험들이 축적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축적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끝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선구자의 시체가 좀 더 쌓여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 거칠고 비약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저널리즘. 저널리즘과 스토리텔링, 그것이 디지털, 시장성을 접목시키는 일에 열정이 있으시다면 저랑 같이 좀 더 같이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차 될 생각을 하고 이걸 딛고 한국의 대중과 독자의 취향을 천천히 그렇지만 선순환 구조로 학습시키는 노력들이 없으면 적어도 언론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